악마의 저주를 푸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예니퍼와 위쳐들은 결국 성공했다. 우마의 정체는 못생긴 괴물도 인간도 아닌 엘프 현자였다. 아발라크라는 이름의 이 엘프 현자가 바로 시리가 와일드 헌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개의 섬에 숨겨준 조력자였다. 아, 게롤트. 무슨 일인가? 제국에 큰 변화는 없나? 자네가 모를 리가. 폐하께서 자네를 소환하실 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네. 난임을 찾고 계신 거지. 아는 게 많군. 모를 수 없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지? 아버지께서는 폐하의 측근이시네. 폐하의 반대 세력이 압박을 넣는 것도 알고 계시지. 그러니 시릴라에게 왕좌를 넘기는 것이 폐하께는 최선의 방법이야. 하지만 자네도 알듯이 여제는 부군이 필요한 법.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 걸맞는 자가 선택되리라고 확신하시네. 이만. 엔터면 된다. 쉐이게라 투빈.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위쳐, 무슨 일인가? 제리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좋다. 역시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군. 당장 데려와라. 와일드헌트가 시리를 쫓고 있습니다. 케어모엔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다. 내 딸은 내가 보호할 수 있다. 그럴까요? 와일드헌트는 테메리아 방패병이나 리리아 궁수와는 다릅니다. 비즈마에서 그들과 맞서면 주민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겠죠. 반면 케어모에는 외지에 있고 폐하의 군대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알겠다. 그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허나 지휘는 부이스 장군이 맡는다. 그건 안 됩니다. 위처가 내 병력을 지휘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타협할 생각은 없으니 없던 얘기로 하죠. 고귀한 시간 낭비하게 해 죄송하군요. 시리를 데려와라. 데려오죠. 본인이 원한다면. 쇼에 알바해. 가엔 바치가 바카. 우마의 저주를 푸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예니퍼와 위처들은 결국 성공했다. 우마의 정체는 못생긴 괴물도 인간도 아닌 엘프 현자였다.
아발라크라는 이름의 이 엘프 현자가 바로 시리가 와일드 헌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개의 섬에 숨겨준 조력자였다. 지하얀 와일드 헌트가 다 쓸어버리면 직접다고. 저여식면 상태 정말 전해와들 요술을 위하여 원인들이라고 하면 시간 있어? 없는 시간도 내야지. 이 가게는 어떻게 얻게 된 거야? 궁금한데. 말해도 못 믿을걸? 상속을 받았다네. 다름 아닌 알론소 와일리 사생아 시니어에게서 말이야. 그래, 전혀 못 믿겠어. 알론소는 주먹으로 뒷세계를 지배했지만 마음만큼은 순수하고도 말랑말랑한 사내였다네. 내가 여길 물려받은 덕분에 사이프리언, 그러니까 사생아 주니어한테 미운 털이 엄청 박혔지. 그 인간은 여길 사창가로 만들려고 했거든. 난 여길 이 도시에서 제일 품격 있는 곳으로 만들 거라네. 예술과 문화의 장으로. 브리실라는 어떻게? 헤레바르트 공작의 저택에서 발라드 대회가 열렸거든. 결승에서 만났네. 이겼어? 기억 안 나. 네가 져서 그냥 말하기 싫은 건 아니고. 사실 브리실라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내가 특별히 져준 거야. 나야 다른 걸 상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받았나? 이 친구야, 그건 알 바 아니지. 헨멜파트 주교의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가질래? 좋지! 그 하플링 화가가 그린 거야? 잘 됐네! 로즈마리와 타임에 갖다 걸어놓으면 경비병이 사찰하러 올 때 훨씬 수월해지겠어. 몰리를 만났어. 안부 전해달래. 몰리? 어떤 몰리? 네가 나비수 지품을 보여주겠다고 한 몰리. 아, 그래. 그랬었지. 나비수 지품이라 좀 더 괜찮은 말은 없었나? 너무 진부한데. 몰리한테는 미사여구 같은 건 필요 없어. 세심함이 중요하지. 평범한 여자이지만 소소하게 웃어주고 새로 신고 온 신발을 알아채주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금방 열정적으로 변했지. 또 봐, 단델라이어. 졸탄. 게럴트. 시리 위치를 알아냈어. 그럼 안 가고 뭐해? 어서 가서 데려와야지. 그럴 거야. 그런데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케어모엔으로 가줘. 시리를 데려갈게. 와일드헌트가 바로 공격해올 거야. 같이 싸워줘.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고마워. 케어모엔에서 봐. 베스미어와 에스켈, 램버트가 있을 거야. 재밌어? 똑바로 다녀! 당신이군요, 하얀 늑대! 그 유명한 리비아의 게롤트, 맞죠? 나를 아나? 알다 마다요. 알 수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단델라이온한테 들었어요. 쉴 새 없이 당신과 당신 모험 얘기를 해줬거든요. 용을 사냥한 얘기, 대마수풀에서 실반을 따라잡은 얘기, 다리털한 전투, 그리고 단델라이온이 강도들한테서 당신을 구한 얘기도. 그건 나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군. 단델라이온의 이야기와 노래는 질리는 법이 없어요. 당신도 그걸 듣고 싶어 한다니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들 놀랄걸요? 자,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마실 거라도 갖다 드릴까요?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예전부터 여기 있었나? 돌아가신 와일리 씨 때부터요. 아, 아니구나. 공고를 보고 왔어요. 뭐라고 쓰여있었더라. 아, 사람과 세련된 업종으로 변경과 함께 총감독의 조수 필요. 최소 대학 제약. 아, 10년간의 선술집 경험 및 공용어와 고대어 지식. 아, 현대적인 시적 감각 요구. 대학에 남아있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전 입학시험도 통과한 적 없는데요. 고대어도 모르고요.
뭐 짤막한 노래 두어 개야 부를 수 있죠. 거기다 전 단델라이온의 작품을 기억하는데 헌신해 왔다고요. 알겠어. 여자는 됐고 좋은 술 없나? 한판 하자고. 어때? 여기서 어슬렁대지 마라! 금지다! 니네 내 어서 봤지? 여기서 뭐라는 거야? 보고 다녀. 바쁜가? 아니, 얘기해 보게. 아직도 정치에 손을 대고 있는 모양이군. 놀랄 일도 아니지. 난 르다니아의 운명에 아주 관심이 많아. 내가 워낙 애국심이 넘치잖아. 애국심 때문에 나도비들을 죽이려 한다고. 난 자주 나라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네. 근데 생각할수록 나도비드가 왕좌에 있는 한 르다니아에는 미래가 없다는 확신이 든단 말이야.
너를 찾아온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군. 하지만 어쩌겠나.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네. 오, 내도 아주 흥미롭군. 말해봐. 와일드헌트가 곧 케어모엔을 공격할 거야. 놈들과 맞서기 위해 사람이든 자원이든 뭐든 네 도움이 필요해. 와일드헌트? 그따위 헛소리를 정말 믿는 건가? 헛소리가 아니야. 내가 직접 부딪혀봤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놈들이더군. 게롤트, 미안하지만 난 지금 내 문제로도 골치 아파. 내 재산을 아직 되찾지 못했거든. 물론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말이야. 좀 양심이 있어야지. 님의 명령으로 누구든지 마법사를 집에 숨겨주면 그 마법사와 함께 형의 처인 것이야. 인생이 진흙탕인 걸로 모자라. 위쳐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왕들을 죽였다고? 자네가 우리 사령관님이? 리비아의 게롤트, 여전하군. 케어모엔에서 우릴 도와주어. 시리를 거기로 데려가면 와일드헌트가 곧 날아올 거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네는 날 저버리지 않았지. 돕겠네. 고마워. 자네라면 최고의 전력이 될 거야. 베스도 데려갈지 고민해봐야겠군. 케어모엔에서 만나세. 군뱅이! 용무가 있으면 찾아냈죠. 회생말이. 우마의 저주를 푸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예니퍼와 위쳐들은 결국 성공했다. 우마의 정체는 못생긴 괴물도 인간도 아닌 엘프 현자였다. 아발라크라는 이름의 이 엘프 현자가 바로 시리가 와일드 헌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개의 섬에 숨겨준 조력자였다. 저도 적군. 이번 겨울엔 혹독한 서리가 왔어. 스카이플루그에 있는 벌트. 상스러운 숲에 온 걸 환영하네. 요즘 드루이드들은 어떤 걸 파나? 연금술 장인 제조법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럼 그레미스트를 찾고 있나 보고. 그 사람만큼 식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지. 어디에 살지? 이 숲속 동굴에서 사네. 근데 그 양반이 좀 괴짜라서. 게다가 애저녁에 견습생 받는 것도 그만뒀네. 그럼 미쳐. 이게 누구야? 머리머리 사륙자 게롤트 아닌가? 오늘을 찬양하라. 아 진짜야? 전설의 거지 따위는 없어? 바쁜가? 힌다스피아에 갔었어. 오, 알아낸 거라도 있나? 시리가 로프텐에 있었어. 좀 다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애를 돌봐줬더군. 하지만 와일드헌트가 거기까지 시리를 쫓아왔고 시리는 탈출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래, 그 일은 이미 알고 있네. 살아남은 이들과 얘기했었네. 시리가 운 좋게 탈출했으니 다행이지. 자네가 곧 그 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겠네. 와일드헌트가 케어모엔을 공격할 거야. 도움이 필요해. 와일드헌트? 확실한가? 그렇다면 시리를 찾은 건가? 그래. 그리고 내가 거기서 시리를 데려오면 와일드헌트도 알게 될 거고. 그렇군. 당장 짐을 꾸려서 늦어도 내일까진 출발하겠네. 고마워. 뭘, 내 손으로 키운 애야. 내가 지켜줘야지. 그럼 케어모엔에서 만나세. 얄마르가 그 족 같은 얼음 새끼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쳤어. 기생충 같은 놈은 못 죽이는 괴물 사륙자 게롤트. 돌아왔구만. 내 말이 맞았지? 밟고 있는 것 좀 보여줘.
잘 있어. 싸가지 챙겨라. 나들이 조심해 놔. 범을 새로 만들려고? 왜 그 대구 상했던데? 우리 아빠 그쪽 놈들이랑 싸우러 가셨어. 내가 젊었을 땐 외지인 보기가 참 어려웠다. 오, 대단한 검인데. 하지만 내 넌 우리의 저... 얘기 좀 하죠. 미안하지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말해보게. 시리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시리를 데려오면 와일드헌트가 감지할 겁니다. 우리를 추적해 공격하겠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흑정놈들의 이젠 또 악명이란 말인가? 쉽지 않구만. 시리를 여기로 데려오게. 놈들과 전투를 벌이지. 넬프가드는 무슨 얘기죠? 최근 들어 바다를 보면 돛에 새겨진 태양 문양이 날 노려본다네. 아직 놈들을 잡아다 묻지는 않았지만 뭔가 꾸미고 있는 건 바보도 알아. 두려워할 거 없네. 흑종과 와일드헌트 모두 없애버릴 테니까 스켈링의 도끼 하나면 충분하지. 케어트롤대라면 시리는 안전해. 당신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케어모엔에서 싸울 겁니다. 케어모엔은 수백 킬로도 더 떨어져 있어. 군대를 이동하려면 몇 주나 걸릴 거야. 섬은 닐프가드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겠지. 게롤트 미안하지만 그럴 수는 없네. 그렇겠군요. 시간을 더 뺏지 않겠습니다. 이만. 잠깐! 빈손으로 떠나게 할 수는 없지. 나도 자네를 돕고 싶네. 따라오게. 정교한 세공이군요. 솜씨가 대단합니다. 에를랜드 안크레이터 왕의 유품이네. 돌주먹 에를랜드요? 그렇다면 이게 겨울의 검? 전설인 줄 알았는데. 마악함에서 용의 불꽃으로 당금질해서 만들었지. 안크라이트 가문의 수백 년 된 가보네. 이제 자네의 것이야. 이걸 받을 순 없죠. 부디 자네가 가져가 주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 정 그러시다면 감사합니다. 부디 잘 써주게. 그 악령들을 지옥으로 돌려보내.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만. 걸을 줄 몰라? 내려오고 악령이에요?
문제가 또 늘었군. 블리드? 우리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지. 어, 위쳐. 야! 항상 궁금했는데 말이야. 바실리스크, 레시엔, 거인들이 없으면 위처럼 여사제들이 아주 무섭게 화내던데. 지난밤은 다시 양이나 따먹을! 멍청이! 저주받으라! 수 있겠습니까? 게롤트, 그냥 말 편하게 해요. 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걸요. 왕이 되니 어떤가? 족장들이 괴롭히진 않고. 절 잘 이해해줘요. 절 믿어주는 것 같고요. 루구스만 빼면 말이죠. 얘기를 해보지 그래. 마음을 열지도 몰라. 글쎄요. 아버지보다 더 고집불통인 사람인데요. 그래도 얘기해볼게요. 브렌의 죽음은 안타깝군. 좋은 왕이었다고들 하던데. 망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죠. 아니었나? 브렌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냈어요. 그동안 섬에선 여러 문제가 터졌는데 분노한 민중을 중재해야 할 사람이 정작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브렌이 약탈물을 싣고 돌아와 축제를 열면 모두가 다시 그분을 지지했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왔어.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요? 그레치한테서 시리 얘기 들은 적 없나? 찾으셨어요? 이제 곧 찾을 거야. 하지만 내가 시리를 데려오면 바로 와일던트가 우리 흔적을 감지하고 추적할 거야. 그들을 케어모엔으로 유인해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동료가 필요해. 미안해요. 전 지금 섬을 떠날 수 없어요. 대신 가장 뛰어난 전사를 보내드릴게요. 얄마르. 싸워줄까? 당연하죠. 분명 기뻐할 거예요.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아, 그렇겠군. 고마워. 용맹하게 잘 싸울 거예요. 도움이 되길 바래요. 행운을 빌어요. 시간 있나? 이만. 야, 그놈이 쳐다보기만 했는데. 아, 게롤트, 편하게 대하게. 또 출항할 생각인가? 물론, 얼음거인은 시작일 뿐이었네. 게다가 녀석은 족도 아니었다고 떠든 개자식들이 널렸어. 운두비 그 사람들은 어쩌고 고향 섬으로 돌아가 우르스카를 재건하도록 돕기로 했지 않나? 세리스가 처리할 거야. 어렸을 때 한동안 시리와 함께 자라지 않았었나? 그래, 어린 시절을 이 섬에서 보냈지. 비쩍 꼬라서는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스케이트를 탈 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달렸어. 이기려고 해보다가 바위에 입을 부딪혔었지. 크레치한테 둘이 결혼하기로 했다 그랬다면서? 그건 또 어디서 들었나? 시리가 12살 때까지 겨울마다 여기서 함께 지냈네. 아버지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하시더군. 그 애 만나면 어떨지 궁금하네. 와일드헌트가 케어모엔을 공격하려고 하네. 도와주겠나? 악령이 위쳐들의 요새를? 부족의 친구인 당신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지. 놈들과 맞선 첫 번째 안크라이트가 되겠구만. 지금 떠나지. 고마워. 잊지 않겠네. 족장에 들 수 있다고? 에? 그건 저번에 떠든 얘기잖아. 하네던데. 너랑 소설이스가 사제들한테 무슨 일을? 저주 받으라. 내일이 우리 딸 노르군 생일이거든. 대체 뭘 줘야 좋아해? 우마의 저주를 푸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예니퍼와 위쳐들은 결국 성공했다. 우마의 정체는 못생긴 괴물도 인간도 아닌 엘프 현자였다. 아발라크라는 이름의 이 엘프 현자가 바로 시리가 와일드 헌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개의 섬에 숨겨준 조력자였다. 게롤트,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 가보시.
그럼 잘 있어. 어우! 말할게. 전리품 위치 말할 테니까. 대가리 깨지겠네. 여기서 어슬렁대지 마라! 금지다! 아. 파시플로라가 노비그라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창가이긴 하죠. 반갑군, 에이비어. 반가워요. 필요한 거라도? 내가 부탁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잘 있어. 대외적으로는 무척 불편해들 하시죠. 근데 사죠. 생겼군.
회색 나으리, 또 뭔 사고를 치시려고? 너도 돈 좀 만지지. 저 자식 면상 보달 포인트. 왜 그리 서둘러? 늑대 아저씨, 한번 물어볼래요? 또 다른 테메리아 떠돌이가 오셨군. 오마의 저주를 푸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예니퍼와 위쳐들은 결국 성공했다. 오마의 정체는 못생긴 괴물도 인간도 아닌 엘프 현자였다. 아발라크라는 이름의 이 엘프 현자가 바로 시리가 와일드 헌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개의 섬에 숨겨준 조력자였다.